반갑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안녕들 하신지요? 안녕하신지요? 네.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안녕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안녕한 기준은 사실 다 노는 거였어요. 오늘 끝나고 술 먹을 돈이 있나? 아니면 술을 사줄 선배가 근처에 있나? 아니면 아직 외상을 해도 되는 가게가 남아있나? 그런 거였는데, 요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좀 있는데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취업, 외국어, 결국은 다 스펙이라고 하는 걸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안녕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내일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안녕하는 기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내가 이렇게 놀았는데 놀아보니까 참 좋더라, 놀기 정말 좋은 날이니까 너희도 놀아라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만큼 그 준비가 조금 더 단단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조언을 조금 팁을 몇 가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디자인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예요? 보통 뭐 책을 예쁘게 만든다던가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그런 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하죠. 근데 저희는 디자이너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그래서 디자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전체라고 규정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쁜 포스터, 사고 싶은 물건, 기깔나는 웹사이트 그런 식으로 완성품이 포장이 돼서 여러분한테 전달은 되지만 그런 매끈한 외양만을 고민하는 건 저희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요 몇 년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목도리를 직접 떠서 노인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게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캠페인을 구성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런 단단한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아이디어를 시작했던 걸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 3월에 두 번째 시즌이 끝났는데 그걸 거치면서 저희는 꽤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저희는 뜨개질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서야 저희가 디자이너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디자이너시던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림 그리시던 분들이. 그러면 저희는 한결같이 대답해요. 저희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거는 도대체 뭘까요? 저희는 그게 사회가 디자이너들한테 요구해오던 창의성, 창조력이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있는 그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창조성,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딸기잼에다 고추장에 비누랑 양말을 섞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정말 새로워요. 지금 굉장히 뭔가 창의적인 게 나왔나요? 이게 눈빛이 옳지 않죠?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집 앞에 한 칸짜리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쓸 수 있대. 그러면 뭐 지금도 나르기 쉽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도 편해질 거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겠죠. 근데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걸 다 끼워 맞춘 거지 글쎄 좀 뭔가 뻘쭘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는 건축가예요. 면사무소를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저희 동네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면사무소를 지을까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데 왜 헛돈 쓰냐고. 그럴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줘요. 그래도 지으라고 의뢰를 받았으니까 조금 더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목욕탕이? 평생 동안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에요. 시골에. 몸을 푹 담글 수 있는 목욕탕은 1년에 한두 번 버스를 대절해서 읍내에 나가야 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이 달려있는 주민센터를 지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꽤 유명한 일화예요. 고 정경 선생님이 우주군에 있는 주민센터를 만들 때 있었던 일화인데 다큐멘터리로도 나와있고 책으로도 있어요. 교수관님도 있어요.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면사무소를 짓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창의적인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주변에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프로세스를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예쁜 결과물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세 명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 그리고 바이퍼, 스티브 잡스죠.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죠. 나를 사람과 연결해 줍니다. 구글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줘요. 내 요구에 응답하고요. 아이폰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 손 안에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세 가지 모두 나를 감동시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을 받는 내가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이 세 개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창조적 인재, 티자형 인재, 이 모든 걸 갖추는 하나의 키워드는 오늘의 주제인 사람입니다. 보통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일반적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건 같이 교류한다기보다는 혼자서 어디 구석에 박혀서 자기 안에 있는 건드리는 아이디어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그걸 예술가라고 부르고요.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면 중2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둘 다 지금 세세가 원하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랑은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창의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은 좀 빠지지만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창의성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느 한쪽의 창발성에 치우치지 않는 제3의 아이디, 그게 창의성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글의 사례를 잠깐 볼게요. 구글은 최근 5개월간 유명한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죠. 비스핀, 네스트, 16개의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많은 회사를 인수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기업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로보틱스 회사들을 많이 인수해서 로봇공학으로 만들겠다? 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구글은 주목할 만한 쓸만한 걸 만들어내는 좋은 회사의 인재를 구글 안으로 품으려 한다고 생각해요. 구글은 회사를 사들이고 그 회사의 구성원들과 계약을 합니다. 최소 몇 년간 구글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인재들을 이런 곳에 풀어놔요. 구글은 구성원 간의 거리낌 없는 협업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합니다. 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요.
이런 분위기는 나의 지위감, 내가 사회적으로 쌓은 커리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 해 라고 하는 어른스러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창조적 사고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글은 자유로움이 가득 찬 이런 공간을 인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알려진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포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신발 판매 사이트가 있었어요. 토니 셰이는 그 자포스의 사장이었는데 자포스를 아마존에 1조 3,500억에 판매합니다. 1조 3,500억을 쓰면 뭐할까요? 빌딩 사고, 페라리 타이저, 색깔별로. 네. 토니 셰이는 사람과 사람, 특히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게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라스베이거스의 도심을 통째로 사들여서 그 안을 소상공인이랑 스타트업 기업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다운타운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채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의 중심을 둔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시너지, 그것 자체를 사업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고 접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운타운 프로젝트는 굉장히 신기한 사례, 새로운 사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랑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접근법은 조금 다르지만 구성원들의 경계를 허물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시너지에 주목한다고 하는 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냥 자유롭기만 한 사고가 창의적인 결과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어떤 뭐 규제나 규칙이나 제한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걸 내려놓고 정말 자유롭게 자유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뜩이는 제출 뽑아낸 결과물이나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된 디자인 결과물이 창의성의 본질은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사람과 사람 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걱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팁을 드리려고 해요.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합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지름길이나 단기 속성 코스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뽑아주는 문제집 같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부대껴야 성장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거부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내지는 이번 달 나는 알던 사람보다 처음 보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을 최대한 넓히세요. 두 번째, 빈 종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지만 그 또한 역시 과하게 자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보수적이니까,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그런 예상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런 예상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칠 만한 거리를 놓치지 마세요. 일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 벌고 갈 일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매력적인 일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놓고 나중에 해야지. 대학 들어가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아이 낳고 나면, 아이 키우고 나면, 애들 시집장 하나 보내고 나면 끝나요. 내가 20살에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미루다 미루다 환갑에 기타를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기타를 40년 뒤에 늦게 배운 게 아니라 기타를 칠 수 있는 40년의 시간을 잊어버린 거야. 기타를 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행복감이나 경험들을 모두 다 같이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아니면 즉 정반대로 나는 관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 끈질기게 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뭐 한 10년이나 20년 그 정도 더 산 것 같은데 이만큼만 살아와도 뒤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걱정하실 거 없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세요. 애들이 소꿉장난이나 역할놀이 같은 걸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처럼 노는 거의 핵심은 실수에서 배울 수 있고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본다 라고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가 놀이에 열심히 몰두해서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취업이든 창업이든 요양이든 새로운 취미든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걸 계속 시도하세요. 오늘 하지 않은 걸 내일 하시고요. 어제 하지 못한 건 오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만드시면 여러분은 모두가 원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가 되어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드렸는데 이게 어떤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보실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꽤 괜찮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밌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지 마. 편견 없이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 놀이를 하는 아이처럼 재밌는 걸 즐겨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시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시대의 가능성은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술자리나 아니면 정말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낯선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거든요.